어서 와. 거기 편하게 앉아봐. 오늘부터 같이 음악 공부를 할 나쌤이라고 해. 오늘은 라틴 음악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을 한 곡 들어볼 거야. 엘 쿤반체로라는 곡인데 라파엘 에르난데스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작곡가가 만들었대. 무슨 곡인데? 너도 들어보면 아, 이 곡이었구나 할 거야. 보통은 오케스트라나 관악 합주 공연이 끝나고 앵콜 곡으로 많이 연주되는데 공연 영상을 잠깐 볼까? 타악기 주자가 쿤반체로라고 소리치고 둥두구 당두구 둥두구 당두구 하면서 곡이 시작돼. 봐봐, 엄청 신나지? 엘 쿤반체로는 무슨 뜻인데?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쿤바에 대해 살짝 알아야 해. 쿤바는 아프리카, 아메리카, 유럽 원주민 음악이 믹스되고 결합된 빠르고 경쾌한 음악이야. 원류는 콜롬비아, 카리브해 지역에서 시작이 됐고 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쿤반체로라고 한대. 에르은 뭐 관사겠지? 대충 알겠어. 입 다 털었으면 이제 음악 좀 들어보고 싶은데. 오케이, 들어보자. 근데 내가 네 선생이라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네.